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코어 8기 과정을 이수한 김기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나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 세부 사항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두 명이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었고요. 메인 기능 중에 하나인 그런 수학과의 연결 기능을 제가 담당하고, 그리고 상원님은 락을 활용해서 문제 풀이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배경인데요. 뉴스를 보면 되게 청년의 때 꿈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꿈과 비전을 청년의 때 정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참 학교에서 되게 공부할 때 점수 잘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보통 공부를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뭔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목표가 되기가 쉬운데, 청년들의 때좀 비전, 뭔가 꿈, 저희가 계획한 건 엄청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비전에 대해서, 좀 수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그냥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했고요. 뭔가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프로젝트 주제를 수학과 직업을 주제로 삼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한 가지는 수학 문제풀이 기능을 제공해서 사진 촬영을 통해서 그 문제풀이를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학을 통해서 그 실제로 기업이나 그런 실생활에서 유용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꾼 그런 수학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이런 고등학교 수학 개념이 녹아 있다는 것을 연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그 수학 개념이 어디 쓰이는지 알려주고, 또, 내가 배우는 걸로 이런 일도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목표 기대의 효과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학습의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수행 절차인데요. 특징이라면 좀 프로토타입을 조금 오래 만들었고요. 모델링을 조금 후에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만든 기능부터 보여드리면요. 이 서비스를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 풀이 기능인데요. 사진 촬영을 통해서 문제 풀이를 제공하는 기능이고, 일단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선택하고 문제 풀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진들을 업로드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원하는 만큼 크롭하고, 그것을 전송을 하면, 이제 그것을 이제 백엔드 단에서 이제 텍스트를 추출해서 그 모델을 활용해 문제 풀이를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다음은 그 체포 기능인데, 그 문제 풀이를 하고 나면 그 문제가 텍스트로 추출된 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서, 이제 사용자가 문제에 대해서 더 쉽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수학 문제 특성상 뭔가 기호나 수식들을 입력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해서 이제 이런 기능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인 기능이 이제 실제 수학 문제와의 연결 기능인데, 이제 현실에서 사용한 그런 수학 개념들을 예를 불러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각화 페이지인데, 이것을 앱단에서 구현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깨달은 건 모든 수학 공식을 파싱하는 함수를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느꼈고, LLM의 힘을 빌려서 시각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에이전트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그냥 진행하면서 구현했던 일부를 추천하십니다.
다음은 그두 번째 메인 기능인 커넥션, 그 연결 베이스인데요. 이제 LLM을 통해서 생성한 페이지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그 모든 직업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그 직업 내에 그런 하는 일들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 페이지에서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그 수학 직업 내에 또 이렇게 맨 앞에 보시면 직업 페이지 내에 그 관련된 일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일들을 눌러보면은, 지금 이건 로봇 공학자를 누른 화면이고요. 로봇 공학자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관련된 수학 개념에 대해서 표시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은 약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제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제공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는 프론트엔드만 구현된 상태고요. 이제 프로젝트 수행 및 절차 방법인데요. 사용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이제 플러터랑 파이썬을 사용해서 이제 프론트엔드와 모델링을 하였고, 파이어베이스와 그 파인콘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그 벡터 스토어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LLM은 이제 유명한 클로드와 GPT 그리고 그 알리바바의 펜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을 텍스트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EDA 부분인데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저희가 문제 정의를 할 때,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LLM의 그 정보의 바다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좀 실제 예시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좋은 예들을 가져와서 수학과 연결시키고자 했고요. 저희는 조금 뭔가 정확도를 높이는 것, 뭔가, 파인튜닝 같은 것들, 뭔가 이런 것들도, 물론 저희도 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LLM을 잘 응용할 수 있을까를 좀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결 페이지 부분에서는. 그리고 프리는 그런 로컬 모델 사용해서 그런 라그를 하거나 또 파인튜닝을 또 해봤는데, 실제 수학 문제를 푸는 데이터가 고등학교 문제가 많이 없어서 직접 만들어 보자 해서 PDF를 좀 파싱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건 일단 연결 페이지에선 데이터 생성과 그리고 풀이 그리고 그 데이터 입력한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것들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원샷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그 생각의 사슬 기법을 적용해서 그 데이터들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얻을지 그리고 원샷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해서 조금 더 자세한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얻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의 사슬처럼 이렇게 차로차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스트링에서 그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이제 직접 입력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뿌리는 그 모델을 선택했을 때 추출하고, 그 다음에 뿌리를 제공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학 문제를 어떻게 연결된 것들을 검색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벡터 스토어에 있는 벡터 스토어에도 데이터를 저장하여서 이제 추출한 데이터들을 이제 맨 처음에 그 문제를 추출하고 그 문제를 다시 LLM에 넣어서 그 카테고리가 어느 곳에 속하는지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임베딩 모델로 임베딩 벡터로 변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검색해서 그 벡터 스토어에서 가장 그 비슷한 것한 개를 이제 획득해서
이제 그 문서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그 문서 아이디를 다시 반환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인튜닝과 이제 라그로 이제 문대풀이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그 AI 허브에서는 몇잘 프리뷰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공통수학 1학년 것을 사용했고, 사실 2, 3학년들 건 없어가지고 이제 직접 그 문제와 해설을 추출해서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정답이 있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GPT-4o는 30문제 중에서 이제 19문제를 맞췄고, 그리고 미니는 14문제, 그리고 퀸은 생각보다 그 수학 문제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했었는데 20문제를 맞췄고요. 근데 파인튜닝을 했을 때 조금 더 전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고, 좀 시간이 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다 보니 저항도를 개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파인튜닝을 해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정말 데이터의 품질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확인해보니 그 데이터 PDF가 열로 돼 있어서 그 파서, PDF 파서가 열을 추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파싱한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을 확인해서 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 그 사모님께서 그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자 임상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파이팅! 어떤 부분은 라그 부분인데 이제 라그 진행하기 전에 모델들을 살펴봤는데 라마 3.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입력했을 때그 답을 반복해서 출력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의 답변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라마 3.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하고 이제 퀀2.5 모델 경우에는 답변하다가 중간에 한글로 답변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국어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하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기용님께서 GPT-4 미니 API를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라그를 한번 구현해 봤는데요. 이제 그 라그를 구현했을 때랑 구현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봤는데, 공통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라그를 붙였을 때꽤 성능이 상향되는 거를 볼수 있었는데,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성능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는 사용 문제랑 그 텍스트 예시고 프롬프트 한 건데, 프롬프트가 좀 깨져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라그를 사용했을 때 정답을 맞춘 경우랑 그 원래 정답을 맞췄는데 라그를 사용했을 때 오답을 맞춘 경우를 좀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는데 그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조로 정적분을 불렀는데 원래는 이제 그 최대 속력을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적분을 불러와서 정적분을 불렀는데도 이제 최대 속력을 구하는 걸로 잘 풀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항정리 문제였는데 그 참조로는 2차 방정식을 불렀었고요. 그다음에 18번 문제는 이제 그 정규분포 문제였는데 이거는 정규분포로 똑같이 불러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라그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서의 풀이를 봤는데 그 정규분포로 잘 불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만든 나그가 조금 성능이 조금 그렇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요성과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수 있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다음에 추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컨텐츠 가시성 개선과 이제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추가하고 사용자 직업과 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추가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고고,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